친구들, 오늘은 깨미와 함께 무엇을 배워볼까요? 우리 함께 퍼니마트로 가봐요. 오늘의 이야기는 동굴에 사는 박쥐. 깨미와 친구들이 오늘은 탐험대가 됐나봐요. 우리는 탐험대 모험을 떠나자. 우리는 탐험대 어디든지 문제없지. 모험을 떠나는 어린이 탐험대. 우와, 공룡을 발견했다. 안녕 얘들아. 우와, 공룡이다. 모두 숨어라. 아우, 지금 뭐 하는 거지? 글쎄. 조심! 아픈 절벽이야! 그런데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우리는 용감한 동굴 탐험대예요! 탐험대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희 진짜 동굴엔 가보지 못했구나! 그럼 기차 아저씨는 진짜 동굴에 가보셨어요? 물론이지. 내가 안 가본 곳이 과연 있을까 싶구나. 그러니까 내가 100번째 모험을 떠났을 때였나? 그때 동굴에 가봤지. 우와! 동굴은 신기한 게 아주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이한 동물이 가장 기억에 남는구나. 특이한 동물이요? 그래, 돼지 코를 한 쥐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더라니까. 돼지코를 한 쥐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닌다고요? 우와! 우와! 그런 이상한 동물이 진짜 있어요? 그래! 이름이 뭐였더라? 아! 박쥐다! 박쥐! 박쥐요? 우와! 진짜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좀 무섭지 않을까? 깨미, 박쥐란 동물 궁금해! 우리 박쥐를 찾아 진짜 탐험을 떠나볼까? 우와! 신난다! 우리는 용감한 탐험대! 어디는 문제없지! 야호! 그럼 다 같이 퍼니 고고로 출발! 얘들아! 진짜 가려는 거야? 얘들아, 난 어디든 데려다주는 퍼니 고고. 오늘은 어디로 데려다줄까? 동굴이야, 동굴. 동굴? 깨미, 박쥐를 꼭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 그럼 박쥐가 있는 동굴에 데려다주면 되겠구나. 네! 좋아. 준비됐으면 외치세요. 퍼니 고고. 퍼니 고고.
무거워지니까 좀 무섭다. 나도. 우리는 용감한 동굴 탐험대잖아. 노래하면서 가자. 그럼 덜 무서울 거야. 노래. 그래. 우리들은 탐험대. 서로 도와주는 어린이 탐험대. 어디든지 모험하기. 너무 어두워. 개미야, 손전등 켜. 알았어. 손전등이 왜 이러지? 무슨 소리지? 글쎄. 혹시 동굴 괴물 아닐까? 빨리 켜봐, 델리야. 켜졌다. 이상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이상하다.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혹시 동굴에 사는 귀신이 아닐까? 아무것도 안 보여. 또 안 켜져. 어떻게 하지? 도망쳐! 알았어요. 멈출게요. 동굴 괴물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얘들아, 난 괴물이 아니야. 어쨌든 꼼짝하지 마. 앞에 절벽이 있다고. 켜졌다! 바로 앞이 절벽이었어! 깨미, 큰일 날 뻔했어! 거봐, 내가 멈추라고 했잖아! 그럼 동굴 괴물이 우릴 구해준 거네? 고맙습니다, 동굴 괴물님! 왜 자꾸 날 동굴 괴물이라고 부르지? 근데 얘들아, 여긴 어쩐 일이야? 우린 박쥐를 찾아왔어요. 그래? 내가 바로 박쥐야, 박쥐. 정말요? 아까부터 깜깜한 동굴에서 위험할까 봐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랬구나. 그런데 이 앞에 절벽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건 말이야, 난 입으로 음파를 내서 그 반사되는 소리를 듣고 다니거든. 그래서 앞에 뭐가 있는지 어두워도 다 알 수 있어. 우와, 그렇구나. 신기하다, 신기해. 그런데 박쥐는 새예요? 쥐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코는 돼지코를 닮았어. 난 날 수는 있지만 새는 아니야. 나는 쥐와 같은 포유류란다. 그리고 내 코는 말이야, 내가 생각해도 돼지코를 닮긴 했지. 박쥐는 동굴에 사는 멋진 동물이구나. 오늘 너희 만나서 반가웠어. 우리도 반가웠어요. 그럼 잘 있어요. 안녕. 잘 가. 도롱 할아버지께서 장난감 코너에 계시네요. 개미와 친구들이 걱정되시나 봐요. 아니, 그럼 애들이 박쥐를 만나러 동굴로 간 거란 말이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참, 어두운 동굴은 위험할 텐데. 도롱 할아버지! 기차 아저씨!
아이고, 너희 정말 동굴에 다녀온 게냐? 네! 동굴 안은 어두울 텐데 위험하진 않았고? 네, 깜깜해서 조금 무서웠지만 박쥐를 만나서 동굴 탐험을 잘할 수 있었어요. 박쥐는 어두운 곳에서도 앞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박쥐는 새가 아니라 날개 달린 쥐라고 했어요. 박쥐는 정말 정말 멋진 동굴 친구였어요. 난 근데 왜 돼지코가 자꾸 생각날까? 돼지코? 박쥐는 코가 돼지코를 닮았거든요. 깨미와 친구들 모두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우와! 깨미 카드다! 깨미 오늘은 박쥐 카드야!